동으로는 시다 산맥, 서로는 하쿠산이 에워싸고 있다. 이 험난한 산길 끝에 시라가와고가 있다. 시라가와고에는 모두 112채의 합장 가옥이 있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옛 산촌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아름다운 산촌 가옥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설경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 겨울의 시라가와고는 북적거린다. 모든 집의 지붕이 마치 합장하기 위해 두 손을 모은 형상과 닮았다 하여 합장가옥이라 불린다. 지붕은 농사를 짓고 난 볏짚과 갈대잎으로 이었다. 환경에 적응하려는 지혜가 독특한 향토적 미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라가와고를 찾는 관광객들이 맨 먼저 들르는 곳이 있다. 일본 농가에 있던 일본식 전통 화로 이로리가 있는 민가다. 원래 이로리는 마을 주민들이 교류를 하던 공간이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둘러앉아 추위에 떨던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특별한 의미의 공간이 됐다. 관광객을 위한 커피숍을 따로 두지 않고 할아버지 댁에 들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박하지만 생활의 때가 묻어있고 생활의 온기가 묻어난다. 이렇듯 평범한 생활의 장소를 다시 관광명소로 바꿔낸 것은 주민들의 보존 의지였다. 1970년대 시라가와고에선 마을 보존 조례를 만들었다. 산골 마을의 합장 가옥이, 산골 사람들이 끓여내는 따뜻한 단팥죽이, 새로운 것만 쫓는 시대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을 시라가와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다. 늦은 밤 시라가와고의 한 민가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저녁상을 차린다. 저녁상에 올리는 메뉴는 소고기 야채 볶음과 이 마을에서 나는 쌀밥이다. 한 해에 150만 명이 찾아올 만큼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도 주민들은 호텔을 짓지 않고 이렇게 민박을 운영한다. 합장가옥 안의 이 생활 모습 또한 시라가오고에서만 만나는 문화임을 알기 때문이다. 동화 같은 눈의 마을 시라가와고.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활이 곧 문화임을 시라가와고는 보여주고 있다.